둘, 셋. 안녕하세요. 저희 지금 밥 먹으러 왔어요. 지금 배려에서 가리는 거구나. 지금 우와. 저기 오, 되게 이쁘다. 오, 뭐야? 잘생겼다. 와, 우리 네 명 완전 아티스트랑. 어, 맞네. 우리 아티스트. 다 아티스트네. 아니, 저 2학기 때 진짜 스터디 브이로그. 저도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. 하나, 둘, 셋, 한번 도전 해보신 거야? 하나, 둘, 셋. 도전! 아니, 우리 컨테스트 좀 만들어주시면 좋겠어. 일주일 동안 뭐 당하기 약간 이런 거 있잖아. 그런 거 좀 만들어서 우리한테 아티스트한테 해주면은 고장으로 좀 막 좋고 그럴 것 같은데. 공진님 조금 이거를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. 하시면 좋겠어요. 빨리. 지금 어른들끼리 지금 어른 얘기. 진대. 어른 얘기 좀 끼기가 힘들어가지고. 양 얘기는. 들어? 아, 우리 얘기 좀 들어줘요. 네. 우리 고3 아티스트의. 말해요. 아니, 우리 공부 좀 하게, 그 막, 일주일 70시간 20 프로젝트 이런 것도 해가지고. 하라니까? 하라니까? 시켜달라고. 아니, 시키는 게 아니라, 해고서 가지고 오면 내가 해주잖아. 아니, 시켜. 저 콘텐츠를 제시해요. 제시해달라고.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. 내가 내 콘텐츠도 제일 좀 좋아하는데. 아니, 그런 거 있잖아요. 왜 이렇게 모여가지고. 저희 왜 부르신 거예요? 이렇게 아저 부르면 올 거예요? 아, 이제 그거지. 자, 오늘의 콘텐츠는 하루 동안 수능 특강 다 풀기입니다. 몇 시간 동안 이게 가능해? 해요. 자발적으로 해보세요. 근데 요즘 영국 TV 좀 인기 많아. 타인이 바라보는 나. 재밌게 최근에 그걸로 나 나한테 광고 그거 왔어요. 그 나한테 왔어. 아, 영상은 아니네. 그렇지, 그렇지. 그래서 그래서 여기 삼성 가게 막 지원해줘요. LG에서 좀 선배 삼성 두 개를 지금 어 와, 하고 이제 하다가 이제 진로면도 하고 지금 아주대보다 저희가 더 잘 나가잖아요. 그렇죠. 우리 아주대 사람들이 이제 그 창원 경일여고라는 학교를 다 알아요. 아니 나 손이 왜 안녕하세요. 오늘 지금 누구 있냐면요. 자, 일단 화장했으니까 보여줘요. 어? 지금 왜 세 명이 있을까요? 이건 추추 추추. 아직 밥 먹기 전인데 이렇게 신나도 돼? 여러분, 퀸즈는 달라진 게 없습니다. 우리 퀸즈 아니야? 아, 맞아. 이제 그걸 소개해줘야지. 경진님, 저희가 왜 지금 추추와 이렇게 3학년 세 명이 모였을까요? 저희가 이제 퀸즈 떠납니다. 저희가 퀸즈를 떠난 기념으로 이렇게 떠난 기념으로 신나도 돼? 슬퍼야지 좀. 하나 둘 셋 완준이 정창 화이팅 할까? 완준이 정창 화이팅! 아, 인내없이 날 것 같아. 그럼 저희 이제 드디어 완전 체 모였습니다. 선배가 질라면 서포터즈 하시잖아요. 선배가 스크루텍을 왔는데요. 저희 학교에 브이로그 감성 글수보다 우리가 조회수가 잘 나온 행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 아세요? 네. 저희가 굉장히 오랜만에 왔는데 여러분들 수능 앞두고 있다고 해서 응원하려고 왔습니다. 제가 나온 경일여고는 늘 잘해왔습니다. 당연히 올해도 잘할 거예요. 왜 모교로 안 가시고 경일여고로 왔느냐. 뭐 몇몇 분들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. 제가 경일여고에게는 항상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. 학교 다닐 때부터 모교를 가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설명하지 않으셔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. 네, 경일여고 정말 잘 될 거고 제가 그걸 매우 바라겠습니다. 행운입니다. 고맙습니다. 그래가지고 선배가 완전 멋있게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고 라면을 줬거든요. 그래서 여기 라면이 진짜 짱 많아요. 한번 보실래요? 짜잔. 아, 근데 지금 제가 이럴 때가 아니라요. 단어를 외워야 된대요. 제가 카메라를 왜 켰냐.
혼자 단어 배우기 너무 외롭고 심심해가지고 여러분들이랑 다 같이 단어를 외워보도록 합시다. 그리고 나중에 저녁에는 누굴 만나냐면요, 최세영 언니랑 송유주랑, 여러분 우리 우빈이 기억하시나요? 우빈 친구 이렇게 네 명이서 저녁 밥 약속 있습니다. 그러면 한번 단어 외워보도록 할게요. 이렇게 봤어요. 이런 식으로 항상 보는 날. 근데 또 안 외워진 게 있을 거예요. 그럼 또 이렇게 덧대서, 이렇게 덧대서 외우거나 아니면 추가로 겉절이 안 외워지는 걸 이렇게 해서 틀린 것만 외우는 거예요. 틀린 것만. 오늘 외울 거는 80개. 덩어리, garment, wood, arras, give the landscape, 풍경. 여러분도 같이 외워요. 이 단어. 이 단어 뭐예요, 이거? 약간, 기분 나게. 정다은, 뜨른든, 뜨른든. 봉인하다였어요. 봉인하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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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내 슬리퍼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우리는 찾아가는 뿅친튜브. 오늘은 영희양의 여러분 저 오늘 있잖아요, 교보문고에 마더똥 사러 갔다가 라이트 사러 왔어요. 고기 넣어줘. 그녀의 정말 이 새끼 뭐야? 죄송합니다. 이런 관계로 오늘의 유튜브는 여기서 마침 나중에 다시 봐요.